쿤 PD 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좀비고 코믹스 시즌2 5권 예약 판매 공지 다들 보셨나요? 코믹스 특전으로 곽재영 학생증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알고 본다면 소름돋을 곽재영 학생증의 비밀과 숨은 깨알 디테일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재영 학생증의 색깔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곽재영은 2학년 C반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증 색깔도 2학년색인 초록색이어야 하지만 초록색이 아닌 1학년의 색깔인 파란색입니다. 이는 곽재영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알 수 있는데요. 곽재영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2학년의 나이인 18살이 아닌 20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재영이 입학했을 때는 파란색이었지만 같은 학년들이 모두 졸업을 하고 신입생이 들어오며 새로운 신입생이 파란색을 쓰게 됐고, 곽재영과 신입생들의 나이 차이가 3살이기 때문에 같은 파란색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곽재영의 학생증을 본다면 일부 내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학생증이 심하게 훼손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래치들은 아마 곽재영이 추락사건 당시에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 보드 세계대회 챔피언을 수상한 적도 있고 보드 동아리 부장이었던 곽재영, 밤에 기숙사 5층에서 보드 연습을 하던 도중 사고로 인해 옥상에서 추락한 뒤 2년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학생증이 바닥에 긁히면서 난 스크래치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완전한 회복은 무리라는 의사의 진단에 보드 대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기로 다짐한 곽재영은 부상에 대해 두려운지 두 발로 보드를 타는 곽준영과 다르게 한 발을 땅에 짚으며 보드를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증이 현재 모습이 아닌 3년 전 곽재영이 신입생일 때 당시 발급된 것이라는 건 앞서 설명한 내용들로 알 수 있는데요. 곽재영은 지금과는 다르게 쾌활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곽준영 베프 스토리를 본다면 어릴 때 형이랑 수박 소리를 했다 라는 말이나 어릴 때 멧돼지를 형이랑 잡으려고 와 같은 말을 보면 지금의 곽재영의 모습과 많이 다르단 걸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곽준영과 같이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지만 사고 이후 자신의 꿈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등 심적인 변화를 겪은 곽재영의 심리 상태가 머리카락을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영의 학생증에는 금이 간 자국이 있으며 해당 자국에 딸기 패턴의 밴드가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딸기 밴드를 붙인 사람이 설미리 혹은 곽준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곽준영은 곽재영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당시 힘들어했다는 모습을 많이 비췄기 때문에 그런 형을 그리워하는 과정에서 형의 부서진 학생증에 밴드를 붙이며 슬퍼하는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딸기 밴드의 주인이 설미리라고 생각한 이유는 곽재영의 한 줄평에 설미리가 한 줄평을 남기기도 했고, 둘이 같은 학년, 같은 반, 심지어 디비전에서는 같은 일행이라는 이유로 꽤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미리는 봉사부 학생으로 동아리 관련된 일로 병원에 갔을 때 곽재영을 처음 본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곽재영은 사고 당시 심란한 상태로 있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설미리의 성격상 얼른 기운 차리라며 장난도 치고 그런 티키타카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증에 밴드를 붙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본 곽재영 학생증의 소름돋는 디테일 어떻게 보셨나요? 학교생활이 잘 됐더라면 진작에 2학년 3학년 스토리도 오픈돼서 곽재영의 과거 이야기도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곽재영 학생증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